我宣布港珠澳大桥正式开通。 강주아오 대교는 15년의 시간과 1269억 위안이 소요된 중국의 중대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대교는 링딩양을 가로질러 주하이, 마카오, 홍콩 세 도시를 연결합니다. 이 슈퍼 프로젝트에 속한 토지는 중국 1%의 면적임에도 중국 전체 5% 인구를 가졌으며 GDP 12%의 경제 규모를 가진 이곳은 위에깡하오 대만구입니다. 세계 3대 대만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래에는 세계 제1의 대만구가 될 것입니다. 현 시대의 흐름을 따라 스마오는 국가전략 사명을 뒤따르며 위에깡하오 대만구가 도약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스마오는 국제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을 하는 대형 투자 그룹입니다. 스마오는 31년 동안의 고성장을 통해 중국 부동산 10대 그룹이 되었으며 총 자산 규모는 5,461억 위안입니다. 부동산 개발이 주된 사업으로 두고 다운화된 사업을 병행하는 큰 비행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를 보호하고 선양하는 것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염원한 일입니다. 작년은 홍콩 반환 20주년이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떠돌았었던 국보 실크로드 산수 지도를 중국으로 반환시켰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영광이며 의무입니다. 전통문화 보존에 힘쓰는 동시에 스마오는 시중일간 도시와 함께 상상했습니다. 폐채석장을 5성급 호텔로 재탄생시켰으며 중국을 대표하는 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건설하였습니다. 스마오는 200m가 넘는 랜드마크 빌딩을 30개 건설하였으며 획기적인 기술로 도시의 아름다운 지평선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스마오는 국제중점 전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에깡하오 대만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위에깡하오 대만구는 9개의 높은 발전성을 가진 도시를 포함하며 경제 가치는 4,080억 위안에 달합니다. 스마오의 큰 비행기 전략은 망구에서 전면적으로 사용됩니다. 스마오는 위에깡하오 대만구에서 주도성과 전략성을 가진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만구를 위하여 최고급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스마오는 네 가지 모토로 프로젝트에 임했습니다. 명소를 만드는 정신, 명품 수준의 독창성을 가진 품질, 높은 수준의 안정성, 고급 맞춤형 서비스를 갖춘 고급 주택을 만들며 상업 복합 단지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대만구 시장의 정방위의 수요를 만족시킵니다. 2019년 10월 18일 56.4억 위안의 자금을 조달하며 주아 황고 인공섬의 개발 권한을 획득했고 항구문을 개방했습니다. 스마오 강주아오 구안성은 강주아오 대교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 주하이가 함께 사용하고 관리하는 주아오 항구 인공섬은 5분 내로 마카오에 30분 내로 홍콩에 갈 수 있는 위치이며 광둥성, 홍콩, 마카오의 세 도시의 교통 허브가 되며 세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방위적인 교류를 강화합니다. 탁월한 점은 이 교류가 단 한자리에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스마오 강주아오 구안성은 홍콩, 주하이, 마카오의 합작 시범구이며 120만 제곱미터의 만의 불화성입니다. 구안성은 건축면적 약 1만 제곱미터의 입체 TOD 교통 허브가 건설됩니다. 허브는 철도, 공공버스 시스템과 해저터널, 고속도로와 국제공항과 연결되며 국제교통 허브를 조성합니다. 5성급 호텔은 비즈니스 고위 인사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개의 고급 오피스 빌딩에는 20개의 국제 유명 기업들이 입주하여 사람 간의, 사업 간의, 자본 간의 교류가 발생하며 대만구를 연결하는 징검다리이자 플랫폼을 만들어냅니다. 10만 제곱미터의 상업센터는 생태공원과 미적 감각을 융합하여 국제적인 소비 중심지를 건설합니다. 두 개의 국제 박람회장은 전 세계의 고급 문화, 비즈니스 전시장에 기능을 합니다. 구안성의 건물 단지는 360도 해안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최고 수준의 단지 시설물이 들어섭니다. 부르즈 칼리파와 같은 세계 최고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SON 건축 사무소와 300명의 건축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고의 워터프런트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스마오 광주와 구안성은 중국의 국가 지도자가 직접 섬에 방문하여 개관식에 참여한 국가 전략 거점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의 공사였던 강좌 대교와 맞닿아 있는 희소성이 있는 자산입니다. 스마오 광저우 구안성은 위액강하우 대만구 중요 전략 거점의 찬란한 진주입니다.